할렐루야. 10월 26일 토요일 원포인트 퀴트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 즉 악인들은 장사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느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 행하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연된 심판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0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11.6의 어두운 밤을 기억하는데 오늘은 토요일 날을 기억하면서 이 10월이 피의 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지혜를 또 깊이 은총의 계곡을 향하여 탐험해 나갑니다. 자, 오늘 구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 자, 여러분 이 계급제도의 어떤 그 폐해가 있습니다. 또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있습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갑과 을의 관계가 있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수시로 변하는데 우리는 돈의 힘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상황의 우세 상황이냐 열세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누가 누구를 주장한다고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의 영향력 밑으로 들어가면 그도 함께 불행해지는 인생길을 가게 돼요. 그러나 참 복된 사람의 영향권 아래 내려가면 그도 참 함께 그 빛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때도다. 자, 이 무슨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죽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에 살 때 마치 그게 거룩한 곳이었던 성지였던 어떤 성읍이었던 간에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도 다 잊혀진 바 된다 이겁니다. 아, 이미 여러분 우리가 뭐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사에서 대한민국 초기에 뭐 그 폭력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주먹의 시대. 뭐 소위 말하는 여러분 그 주먹 잘 쓰는 사람들이 전국 조직도 거느리고 종로파냐 서대문파냐 동대문파냐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정치판에 개입되기도 하고 심지어 또 정치와 결탁되기도 하고 한때는 맨주먹 하나로 위세를 떨치는 뭐 소위 낭만주먹이라고 할까요? 칼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느렸던 땅은 한때는 호령했는지 모르지만 다 잊혀진 바 되고 기억한 바 되지 않는 그런 세월이 되기 흘러가기 때문에 세월은 우리 인생의 발자취를 지우는 마치 모래사장 위에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또 헛된 겁니다. 인생은 남겨서 이름을 남긴다면 그 이름이 영예로운 이름이라면 의미가 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여기 11절 보세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 말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살피고 카운트하고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당장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기브 앤드 테이크 식으로 악을 행하면 바로 벌을 주고 또 죄를 지으면 바로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고 또 문제를 하나님 앞에 뭔가 은밀한 죄가 있을 때 하나님 바로바로 내게 어떤 사건 사고로 다가온다면 누가 함부로 그런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자발적인 돌아옴, 돌이킴의 기회를 주시는데 기다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별거 아니구나, 뭐 종교도 별거 아니고 뭐 성경의 얘기도 별거 아니고, 아니 하나님은 과연 정말 만들어진 신이 아닐까 하고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삼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뭘까요? 이게 다 어리석은 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백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죄인은 백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지만 또한 내가 아노니, 이 장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다려준다는 것이지 결코 복되다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 복된 인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내가 그런 통로가 될 때 가장 존귀합니다. 뭐 흔히들 한번 비유를 들자면은 여러분 뭐 PVC로 아니면 뭐 동관으로 아니면 또 이렇게 알루미늄 관으로 관을 만들지 않습니까? 용도에 따라 만들잖아요. 상수도 관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주 비싼 금으로 만들었는데 물이 수원지에서 물하고 잇대어 있지 않아요.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네? 관 자체가 의미를 갖긴 하겠지만 물론 물이 나와야 의미가 있죠.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로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깨닫는 존재를 지음받았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가장 영화로운 겁니다. 안 그러면 쓰레기장으로 버려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리운 바 되어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 용도는 가장 최적합한 데 쓸 때 가장 빛나는 법이에요. 여러분 바늘을 함부로 방바닥에 깔아놓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위험합니다. 바늘은 언제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대개질 하는 분에게, 옷을 깁는 분에게 바늘은 매우 용이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합니다. 못으로 할 수 없어요. 손가락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자기가 쓰임에 합당한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다. 그러므로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더 악하면 하나님이 다 중간중간에 손도 보시고 중간중간에 뽑아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이 가장 영화로운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전도서는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때도다. 그렇죠? 남의 공적을 가로채서 자기가 그 상의 주인공처럼 하는 악인이 있고 나는 묵묵히 성실하게 성취를 했는데 내 걸 가로채서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이냐 또 인정받고 상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나는 실제로 그렇게 의롭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해서 오해받아 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걱정하지 마라. 억울한 일이다. 피눈물 뽑는 일일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백보자라는 게 있어요. 대법원보다 무서운 게 백보자입니다. 삼심제보다 더 무서운 최후의 마지막 사심제의 인류 모두의 법정 백보자 심판. 거기서 모든 게 한꺼번에 보세요. 1심, 2심에서 유죄했어도 자 대법원에 가서 무죄로 뒤집어질 수 있어요. 자 1심,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해도 또 무죄로 인정해도 대법원에서 유죄될 수도 있어요. 백보자가 진짜 심판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오해도 있고 때로는 모순도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우리가 삶의 기쁨을 느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잇대어 있어야 되고 경외해야 의미가 있고 상급이 있어요. 유한을 살면서 영혼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니라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알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내 논리와 논법과 신상필벌과 또 모든 것의 사필귀정 너무 이런 컨텍스트 안에 너무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여러분이 그 결론을 단정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 악인으로 살다가 잘 죽는 것처럼 보일 뿐이요. 보일 뿐. 의인으로 살다가 고통만 당하다 죽는 것으로 보일 뿐이요. 백보자의 진정한 상급과 심판이 있기에 여기에 너무 알려고 할 것도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겁니다. 이게 지혜자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뚫는 하나님 중심의 지혜로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그런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